이 그래프는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그래프인데요. 수천 년 동안 일정한 농도를 유지해오다 인류의 산업화 이후에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 변화가 다양한 형태의 재해로 인류에게 다가오는데요. 지구기온이 올라가고 폭염 한파 등 여러 이상기후도 잦아지게 되죠. 제가 오늘 알려드릴 탄소 이야기는 탄소중립입니다. 탄소중립이란 인간 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흡수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에서 100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면 100만큼 인위적, 자연적으로 다시 흡수하여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탄소중립을 하려는 이유는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함인데요. 만약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상승한다면 전 세계 인구의 37%가 더 자주 극한의 더위에 노출이 되고요. 생물의 20에서 30%는 멸종하며 인류의 20에서 30억 명이 물부족에 시달릴 것이라는 등의 변화가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급격한 변화로 인한 인류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2015년 파리협정에서 지구의 평균 온도를 2도 아래로 유지하고 1.5도 이상 상승을 제한하는 약속을 했는데요. 지구 온도를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탄소중립이고 주요국들은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전략을 세우기 시작하죠. 영국과 일본, EU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법제화에 나섰고 미국은 2050년,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죠.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탄소중립을 선언하여 다음 해 21년 5월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 같은 해 10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죠. 또 탄소중립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넷제로라는 단어인데요. 엄밀하게 보자면 차이가 있습니다.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크게 6가지로 구분하는데 이 6개 순배출물을 모두 0으로 만드는 것을 넷제로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한 탄소중립은 배출된 6개 물질 중 이산화탄소 하나만을 0으로 만드는 것이고 넷제로는 6개의 온실가스를 제한하는 것이니 넷제로가 좀 더 엄격한 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3년 11월 17일에는 일시적으로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 평균 대비 티핑 포인트인 2도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탄소중립과 넷제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